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종부세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3% 정도만 낸다는 종부세, 이 세금을 낮춰서 떠난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거겠죠. 선거 실패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물론 집값이 수억 원이나 앉은 자리에서 올라도 수백만 원 오른 세금, 이것조차 내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핵심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이 아예 불가능해진 다수, 또는 실거주 집 한 채를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아예 막힌 다수,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지적한 대로 내로남불에 대한 정서적 저항 등이 주요 원인일 겁니다. 종부세 대상인 그 3%를 위해서 정책을 또다시 움직인다면 그것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원정대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들, 그리고 연일 국민의힘을 때리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던 국물을 재사용한 부산의 어묵탕집 논란의 쟁점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꼭 챙겨야 할 경제정보, 경제가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시각장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허우령 씨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새로운 지도부 구성의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과 차례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어요. 오늘은 송영길 의원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이번에 당대표 도전이요. 무려 세 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세 번이나 출마를 결심한 이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대통령 후보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습니다. 네. 그런 사명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키고 4기 민주정부 수립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과거 1차, 2차 당대표에 도전하실 때와 이번에 이제 도전하시는 것과 뭔가 어떤 성격, 이유가 좀 달라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권 말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또 네.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런 참 어려운 과제를 맡아야 된 거기 때문에 훨씬 위기 돌파형 리더십이 요구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기 돌파형 리더십. 지금 뭐 재보선 실패 이후에 여러 가지 당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가장 큰 과제, 지금 말씀하신 내년 대선까지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서 정부의 백신 확보 정책이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적극 뒷받침해서 네. 빨리 집단 면역을 조기에 달성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두 네. 번째는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많이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 집값 안정과 동시에 우리 서민들, 청년들 이런 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과 부동산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홍영표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과 어제도 이제 TV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공방 와중에
민주당 당명 빼고 다 바꾼다고 했는데 그럼 당청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던 걸로 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습니까? 뭐 모든 후보들이 다 근본적 쇄신 혁신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핵심 문제는 제가 인천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무슨 이 지방정부의 시장이 되면 엄청난 업무 때문에 개별 정책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국장, 네네. 시장은 대통령은 장관들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을 제대로 체크하려면 안 됩니다. 잘. 당이 해줘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잘합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매번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실국장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장관이 제대로 업무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히 대통령과 소통을 해야 대통령께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장관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실력과 내용으로 이 내각을 끌어가고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후보들보다 청와대 혹은 대통령과 조금 더 소통 공간이 더 넓다, 더 확실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런 뭐 다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후보 중에 네. 광역시장을 경험한 후보잖아요. 저 혼자.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위기에 인천, 부도 위기 인천을 구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실질적인 대안과 내용을 가지고 네. 내각을 견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개파 찬스로부터 네. 자유롭다 이런 말씀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개파 자체가 없다. 그냥 친소 관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또 홍영표 의원은 옛날 이야기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제 그분들의 어느 속해 있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내 네. 스스로가 그런 개파에 속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 당 국회의원, 우리 당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 그것은 뭐 제가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른바 친문 비문으로 이제 쉽게 조금 나눠서 거칠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주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의원님들은 우리는 다 친문이다 개파 없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의원님은 여기 의견 좀 달리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그 개파 이야기를 한 거죠. 일단 안철수 김한길 네. 그런 분들이 탈당한 이후로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쳤던 당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친문 비문으로 나눈 것은 적절치가 않고 오히려 지금 민평년 뭐 부흥 모임 이런 네. 것들에 같은 게 있다라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가. 그런... 친문 비문의 프레임은 정확한 프레임이 아니다. 네.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자녀들 간에도 큰아들 작은아들 간에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우리 당내에. 네. 아, 맥락이 좀. 비문이라고 말하면 네. 그 정확한 비문 안 될 수 있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도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어찌든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뭐 우원식 후보, 홍영표 좀 더 홍영표보다는 빨리 했기 때문에 더 뭐 가까운 친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분류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결국 네. 선출이 됐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 원내대표를 당대표의 약간의 일종의 어떤 선행지표 이렇게 보시는 분도 네. 계시고 이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당내 의원들과 또 당원들은 약간 결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맥락이 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30년이 넘는 동지자 친구이고요. 네. 부부간에도 친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윤호중 대표가 되고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50대 지도부가 만들어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홍영표 우원식 후보는 60대 중반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50대로서 좀 더
좀 더 뭐 젊은 젊고 역동적인 지도부를 네.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이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부동산 정책에 지금 당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좀 추진하고 싶은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어떤 대목인가요? 일단 그 우리 정부가 이사 대책을 만들었잖아요. 네. 80만 호 이상을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강력한 공급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네.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주입받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하더라도 서민들은 금융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그림의 떡이 되잖아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에 90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됐는데 우리나라의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 5%밖에 안 낮아졌습니다. 네. 그럼 40년 동안 900만 호의 주택 공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무주택자 비율이 아직도 44%인가? 그것은 집을 공급해도 돈 없는 서민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줍줍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져가고 돈 없는 사람은 살려고 했더니 LTV DTI가 다 규제됩니다. 네. 오히려 LTV DTI가 규제되니까 은행들은 땅 짓고 헤엄쳐요. LTV DTI 40, 60% 하면은 은행이 돈을 떼일 염려가 없잖아요. 네. 알아서 정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준 꼴이 되니까. 오히려 은행만 앉아서 그냥 떼돈을 벌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네. 뭔가 이것을 LTV DTI를 풀어줘서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해주지 말아라. 그러면 물가 상승되니까 임금 이상하지 말자는 논리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호가 바뀌는 것이다. 즉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집값 상승 문제는 공급 대책과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보여야 된다. 네. 그것이 제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그를 보완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높이는 방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소위 말하는 이제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생각나는데요. 이 빚내서 집사라 그거랑 뭐가 다르냐 또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논리면은 네. 돈 없는 사람은 평생 집사지 말고 너희들은 전셋집이나 전전해라 이런 말과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투기형 그러니까 계속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은 통제해야죠 당연히. 네네. 그러나 생애 첫 주택을 갖는 찬스만큼은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장기 모기지로 90%를 할 수가 있고 네. 투기 지역 대상마다 차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딱 90% 제가 고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네네네. 뭔가 실현 가능하도록 지역에 따라 또 지방 같은 데는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당대표가 되면 네네.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권 네. 여당 대표로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부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 액수는 뭐 여러 가지 뭐 약간 유동적이지만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네네.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 문제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욱 의원이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죠.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 뭐 기본적인 취지가 이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글쎄요. 저는 그 제가 대표가 되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9억 네. 이상자가 1%에서 3.8%까지 늘었다 그럽니다. 네. 서울 지역은 한 16% 해당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9억은 사실 시가로 하면 12억, 13억이 넘는 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경우에 풀어줬을 때 다른 일반 국민 정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오히려 지금 5년 이상, 65세 이상의 공제가 되면 90%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종부세가. 네네. 5년 이하의 경우, 5년부터 3년 이쪽에 공제가 지금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무능한 개혁을 유능한 개혁으로 또 내로남불을 언행 일치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제기하시는 걸까요? 가장 큰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네. 임대차 3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입법 발의한 의원이 실제로 그를
어떤 그 이익에 편승하는 걸 했다든지, 또 청와대 한 뭐, 핵심 고인사가, 뭐 인사가 현금을 놔두고 전세금을 올리고 이런 것이 되면서 완전히 내로남불로 보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어찌됐건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재보궐선거 직후에 그 당내 2030 젊은 의원들이 이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른바 문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2030 세대가 우리한테 마음을 돌린 거잖아요. 돌린 건 뭐냐면 저도 우리 딸이 31살, 아들이 26살입니다. 네네. 근데 아들, 딸이 제가 생각할 때 틀린 이야기, 뭘 모르고 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 저희 때와 비교해서는 별 어렵진 않은데 괜히 불만을 표시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따돌거려주고 해야지 네. 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윽박 지르거나 말을 못하게 막으면 애들이 자기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버립니다. 아빠하고 대화 안 합니다, 이제. 그렇죠. 네네. 그리고 표 안 찍어버립니다, 이제. 지금 20, 30대가 완전히 우리 민주당을 꼰대 정당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좀 틀린 이야기 한다고. 니들 뭘 모르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네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이 전혀 20, 30대와 정서와 어긋난 발언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제가 어제도 20, 30대하고 많이 소통을 화상회로 해봤는데. 네. 완전히 그 불만의 정도가 실감이 납니다. 저는 일단 제가 당대표가 되면 네. 그 20, 30대들을 직접 불러다가 우리 의원총회에 연사로 초청해서 한번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다른 후보의 형평성 때문에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 수 있어요? 네네.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아무튼 이 위기의 순간에 송영길 선택해야 변화가 오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던 총괄 선대본부장의 자세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4기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이 있고 더 재미있는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51번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만나보죠.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라는 법안이 여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네. 야권에서도 물론 있었겠죠. 지금 종부세 과세 기준이 그 이제 공시세 9억 원인데 이 기준을 상향하자는 거잖아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도 종부세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2011년에 이 기준 과세표준 기준 9억이 설정이 된 건데 좀 오래됐고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를 납부하셔야 될 복받은 분들이 늘어났는데 이분들 좀 네. 부담이 있고 곡소리가 나니까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취지로 신중한 검토를 이야기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네. 뭐 근데 다들 종부세 내는 게 소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도 내고 싶어요, 진짜. 네. 해당이 안 돼요. 자격 미달. 이게 뭐 10년, 11년 전쯤에 9억 과세 기준이 정해진 건데 네. 이거를 지금 뭐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호 의원이 아마 분당일 텐데 네, 네. 그쪽이죠. 그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이런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뭐 민주당 어쨌든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여당이 추진해왔던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는 조금 다른 양상 맥락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지금 그 논의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참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과연 종부세가 주요 원인일까 여러 가지 참 질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1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상상적 쟁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상적 쟁점. 네,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정부의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한국 사회 크게 맥락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 전체가 좀 헛다리를 짚는 경향이 있는데 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게 과세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매체들 혹은 그 부동산 시장에서 욕망이 모여 있는 곳의 가격을 보고 부동산 정책 전체를 좀 오판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종부세야말로 사실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쟁점이고 이 종부세가 여전히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얼마나 서민들에게 그 와닿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선언을 해놓고 지금 이제 이 종부세부터 첫 번째 시그널을 내는 거는 역시 굉장히 좀 민심을 못 읽고 있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그렇게 압승할 줄 몰랐던 상황에서 마지막에 굉장히 뭐랄까 막 가슴이 졸이니까 네.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완화된 정책을 좀 사용하자는 목소리를 좀 많이 높였던 것도 사실이죠. 뭐 그쪽 지역에 출마하셨던 분들 누군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졌을 때처럼 네. 강남 3구에서는 완판 지고 딴 데선 조금씩 이긴 거면 이제 강남 3구를 좀 설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지역구에서 다 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이 쟁점이 아닌 거죠. 상위 3% 내외에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건 맞는데 그중에서 왜 이 정책 처방이 지금 나와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오히려 얘는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격이 무지하게 오른 것 자체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부세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뭔가 딴 세상에 계시는 것은 아니니까 저도 오늘 오프닝 준비하다가 기사를 좀 봤는데 다들 예를 든 게 뭐 대치동 한 아파트, 압구정 한 아파트예요. 대부분 잘 모르죠. 잘 알죠. 그쪽 동네 아니 종부세를 낸 아파트가 어딘지 우리가 잘 압니다. 네. 네. 그 예를 들면서 이분들이 너무 삶이 힘들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참.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며칠 전에 그러니까 선거 전에 쏟았던 기업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로 할 때마다 예를 드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정 평형이라든지 네. 아니면 음마아파트라든지 뭐 청담동에 있는 이제 고급 주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드는 네. 네. 한 다섯 개 표본 주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주택 가격을 상징하는 것처럼 읽히지만 네. 실제 대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한 99.5%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집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기사들이 쏟아지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80평 같은 데가 80억을 넘었다. 네네. 그 신고가가 그래서 평당 이제 1억이 넘는 거죠. 근데 이런 주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게 기준이 9억에서 12억이 되면 상당 부분의 다른 주택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근데 결국에 이것을 안정화하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일 수도 없고 그렇죠. 목적일 수도 네.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잘못된 처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굳이 선회하자면 네. 이제 종부세에 뭐 여러 목적이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오랫동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오래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준대로는 원래는 상위 1%를 타겟으로 한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렇죠. 얘기하더라도 그때는 뭐 1%도 안 됐어요. 네, 이광재 의원이.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게 한 3%, 4% 정도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우리 사회가 보면 이제 0.1%와 1%의 격차가 되게 크고요. 1%와 10%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네. 그러니까 10%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아니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여유가 없고 계속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있고 네.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사실 이제 1% 안쪽. 실제 1% 있는 분들도 아니다. 저 얼마나 부자가 많은지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거가 되다 보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그 10%에서 1% 사이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언론에 좀 과잉되지 않나. 1% 그렇죠.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 몸조심한다고 잘 이렇게 언론에 뭔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종부세가 부담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과잉 대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 발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거주용 1주택 혹은 2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한다면 2주택까지는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된다. 아, 이런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사실 많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1가구 1주택에 장기 보유이면 종부세가 내더라도 그렇죠. 공제라 중복 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 이상. 70%까지 공제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나이와 그러니까 고령인 경우 그리고 장기 보유한 경우는 상당한
종부세가 감면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뭐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그 농도의 정책의 농밀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라는 문제인 건데 1가구 2주택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번에 뭐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뭐 충북에 뭐 지역구에 하나 있고 서울에 네네. 집이 한 채 있다든가 네. 아니면 뭐 노부모나 저는 사실 실소유 아니 실거주 목적이면 네네 2주택까지는 4주택까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자녀하고 부모하고 등등 아니 뭐 이제 저기 뭐 예를 들어 장인 장모도 망했고 네. 뭐 친가도 망했고 다 이제 뭐 한 뭐 조금씩 조그만 아파트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여를 하거나 하려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되고 전세를 하려고 하니까 네. 주거 안정이 안 되니까 작은 아파트씩이나 작은 빌라든 뭐 이렇게 실거주에서 친족이 실제로 거기 거주하고 있다면 네네. 그리고 뭐 이제 팔리지가 않는 뭐 선대 때 내려오는 농가주택이 어디 저 뭐 경남 하만 뭐 이런 데 한 채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근데 사실 지금도 세금이 얼마 안 되는 게 그렇게 그 액수가 작으면 실제로는 그 종합 그 가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수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택 수도 있지만 실거주 목적이냐 그리고 그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를 전반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세제 정책은 어차피 그렇게 복합적인 요인에서 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취지에서 뭐 정책 정비 필요성이 조금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제 억울한 그런 부분들은 미세 조정이 가능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원래 이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을 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려고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그 사업자를 양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상당한 세제 혜택을 많이 줘서 양지로 끌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투기와 투자 경계선상에 있는 다주택자들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임대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가지고 이 또 종부세 논의에서 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종부세 논의가 한편으로 또 허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편으로 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 혜택을 주면서 양지로 끌어진 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는 혜택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20세기에는 예를 들어 경자 유전을 어떻게든 실천적으로 만들어내서 네. 뭐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운 소농들이나 뭐 이렇게 마름들을 힘들게 사는 걸 해방시켜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우리 사회에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임대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실현의 퍼센트는 좀 더 낮아져야 국가가 이제 미래를 향해 좀 갈 수 있고 경제에 활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좀 이재명 지사 얘기를 선회해서 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네. 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이 결정적인 방아쇠가 돼서 선거에서 대패를 했고 네. 뭐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4년 만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부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실패가 뭐냐를 두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만 보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꼬리만 보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코만 보고 얘기를 네, 하고 네. 이런 격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의 혼동이 또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서 쌓여놓고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시장에 작동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고강도 정책을 계속 썼으면서도 실패한 이유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철학이나 일관성에 있어서 미세 조정을 할 것처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 실제 정책에 반응하지 않는 뭐 이런 악순환이 있었는데 지금 뭐 큰 축에서 놓고 보면 공급과 수요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다시 수권정당을 할 거냐 이 부분을 민주당의 얘기를 네. 전체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뭔가 당장에 이제 뭐 유불리를 따져서 뭐 뭔가를 조정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는 순간 네. 오히려 지금까지 도 큰 그림에서 실패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은 큰 그림에서 맞았는데 계속 방향을 수정하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우를 또 범하는 건 아닌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는 계속 나올 거라서요. 오늘은 여기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설전이 이게 방송에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죠. 예, 네. 너무 날카롭네요. 지금 어떤 욕들을 서로하고 있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뭐 이른바 이제 요새 하는 말로 모두까기 모두를 시전하고 계신데 네네. 오늘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다. 나한테 말 못하고 안철수가 작당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작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기들이 윤석열만 입당시키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마음을 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김병준 이제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날선말을 하니까 뇌물받은 전과자였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하류다. 하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재원 국민의힘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좀 자제하라. 그리고 날선말을 말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홍준표 의원 꼬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나는 거기랑은 상대 안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짓고 싶으면 지지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국민의힘 안팎에 있는 모두를 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원 의원이 네. 거기에 맞받아쳐서 김종인 위원장은 노태우 꼬붕이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혹시 저희를 검열한다면 저희를 탓하지 마시고 네. 의원들이 이런 말 썼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전제를 드리는데요. 아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대위원장 어쨌든 그 당의 간판이었던 분이 나가자마자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심할 정도로 국민의힘을 과도하게 때리는 김종인 위원장의 노림수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뭔가 큰 그림을 어쨌든 그리고는 있을 텐데 뭐 작은 그림이든 큰 그림이든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비판할까요? 저는 일단 섭섭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섭섭하다. 내가 위원장 해가지고 재보궐선거도 당 중심으로 이겼는데 네. 추대론이 추대론에 치읓도 안 나와서 네, 잘 가세요.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빨리 자기들 당대표 하고 싶고 원내대표 하고 싶고 지금 어르신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유서가 없고 네. 보은이 없고 이게 이렇게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봐도 아무리 뭐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승장인데 그 당에 남아있는 인사들도 김종인 위원장한테 굳이 이렇게 막 상처를 내는 발언들을 굳이 하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어쨌든 본인들을 이기게 해준 승장인데 그래서 밖에서 본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아무리 그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둘 다 좀 특히 이제 당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오전에 그 공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부러 이렇게 아사리판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다 전략이 있다. 그러니까 반응을 그런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라고 진단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반응을 기대했고 실제 과도하게 반응하니까 말려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저는 뭐 이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좀 과잉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국민의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본인이 뭔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뭐 3차원적인 4차원적인 판단을 깔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그 당에서 겪어 보니 그 당의 체감적 나의 느낌적 느낌이 이래 이런 이제 차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네. 이제 뭐 말하자면 이겼는데 추대도 안 됐고 하는 동안 계속 그 당의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은 흔들려고 하고 선거만 끝나면 나갈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의원들도 애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과 헤어졌을 때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렇죠. 예, 뭔가 네.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직 우리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윤석열 변수까지 겹쳐지면서 그렇죠. 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진짜 이지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까지 좀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선거 끝난 것도 쉼 없이 이렇게 달리시는 김종인 위원장님의 이 체력 관리를 보면서 식단을 좀 공개해 주시라 여기 뭔가 네. 저도 살짝 궁금하긴 네. 했어요. 여든이 네. 넘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저는 정말 알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른데 앞으로 활약을 또 우리가 또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주제 간단하게 다뤄볼게요. 네. 손님이 먹던 어묵탕을 그대로 육수통에 넣었다가 꺼냈다가를 반복해서 와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발생한 거예요. 부산의 한 식당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영업 중단했습니까? 네,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고 지금 네, 언론에서는 기사가 났는데 이제 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제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네. 부산 그 시에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 차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육수 어묵 국물 좀 다시 좀 데워주세요 하니까 있던 육수통에 국물을 넣고 다시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 통을 담아서 몰래 한 게 아니라 앞에 손님들 반 개방된 주방처럼 보이더라고요. 손님들이 볼 수 있게 지금 언론에 난 기사 사진 네, 같은 걸 네. 보니까 그래서 동영상 캡처 이런 것들이 떠 있어서요. 굉장히 좀 아직도 뭐 그러니까요. 아직도 네. 이런 그런데 이 식당이요 수십 년 영업을 해온 뭐 유명 식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안심식당? 그러니까 위생 문제가 네. 검증됐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기준이 행정적인 기준과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식당의 퀄리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 식품 안전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식당이 생존할 수 없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더 겹쳐져서
식당이 이제 생존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유명 족발집 같은 경우에는 막 육수를 뭐 십수년 쓴 육수를 몇백만 원에 판다. 권리금을 받고 네. 했는데 이게 사실 식품안전법상 행정적 체계를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죠. 그런데 네. 그런 거래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족발집이 그래서 맛있다라고 한다면 네. 또 이제 평가는 이 또 달라지는, 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돌출된 사건으로 해서 이 식당을 싸잡아 비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당연히 화가 나지만 그걸 좀 넘어서는 좀 계도적인 조치를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 김치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큰 이제 분노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역으로 뭐가 다른가 식당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와 좀 사람들의 인식 사이의 거리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주희 변호사님 짧게요. 그 그냥 정서적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15일 영업정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신라호텔에서 이러지 않습니다. 다 영세업자입니다. 영세업자는 사실 네. 한 달 한 달이 힘들기 때문에 네. 15일 영업정지만 해도 사실 큰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충분히 큰 타격이 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한 네. 적정한 저는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신라호텔을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립니다.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도 열받는 얘기입니까? 열받죠. 예, 제가 이 정도로 방송에서 말을 했으면 네. 제작진이 좀 고려할 법도 한데 네. 오늘 진짜 더 화나요. 더 화나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 두칸 주차가 대세 무개념 주차입니다. 아, 저도 이거 기사 봤어요. 사진까지는. 예, 너무 화가 날까봐 사진을 일부러 안 봤는데 보지 마세요.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성격벌입니다. 네. 예. 오늘 진짜 공분의 냄새. 저도 이제 주차할 때 저 여러 번 하거든요. 옆에 사람 혹시 약간 몸집이 있으신 분들 못 지나갈까봐 저 예. 나올 때 막 겨우겨우 나오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는? 한 대의 차량으로 주차구역 두 칸을 사용하는 무개념 주차를 지적하는 그 고발성 게시물이 연달아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삐뚤어서 약간의 어떤 실수를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대놓고 게 아니고요. 이런 건가 봐요. 예, 두 칸인데 네. 네. 가운데 됐어요 주차를. 아예 딱 가운데 딱 칸이. 예. 네. 오늘 사건은 이제 두 가지인데 먼저 네. 처음 이야기를 드리면 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주차장에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자, 작성자는 그래서 주차구역 두 칸을 차지한 벤츠의 주차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는데 건들면 인생 망할까 봐 무섭다. 싸움도 못하고 벤츠의 A클래스니까요 라고 적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네, 네. 그 사진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흰색 벤츠 차량이 네. 주차장 그 두 칸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 안에 네. 자, 두 칸 차지한 것도 사실 열받는데 네. 차 안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제 차에 손 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메모로 남긴 겁니다. 차에. 아, 지금 사진 봤어요. 네네. 보셨죠? 네. 화가 나죠? 화가 나네요. 정말. 예. 저는 이 뭐 방송 예, 네. 내용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매일매일 화납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네. 너무 당당해서 어이가 없다. 이런 사람이 실제 있는 게 신기하다. 모든 입주민을 협박하는 거 아니냐. 폐기 보소. 뭐 이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저 차가 전재산인 듯 올해 들어 가장 무서운 협박이다 등의 비꼬기 됐습니다. 이게 제일 재밌네요. 저 차가 전재산인데. 저 차가 전재산인데. 아니 이게 예. 역으로 이런 메모를 달아놨다는 건 본인 주차가 무개념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렇게 되면서 내 차 건들면 뭐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전화해라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 예. 협박죄 처벌 안 됩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게 협박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좀 찾아보니까 네. 법적으로 협박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구체적인 것일 때 성립이 가능한데 네. 사회통념상 자신의 차에 이런 메모 한 장을 남긴다고 보는 이가 좀 공포심을 느끼겠느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된 판례를 보면 91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불이 잘 붙는 연소제를 몸에 바르고 가족에게 전부 죽여버리겠다면서
라이터에 불을 켜는 행위. 이건 미안하네요. 협박죄가 인정이 됩니다. 공포심과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죠. 판례를 보면. 따라서 메모를 차에 뒀다는 것만으로도 네.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게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메모 한 장이니까. 다음 사례는 네. 어떤 건가요? 자, 더 열받을 준비하시고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갑질주차 인터넷에서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17일이었고 네. 이건 19일이었습니다.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흰색 벤틀리 차량이 네. 거의 두 칸을 차지한 채 주차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벤틀리 차주는 네. 무기는 주차를 해놓고 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경비원분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였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럼요. 자, 그러자 쌍욕과 고함, 반말을 섞어가면서 내 차에 스티커를 왜 붙였냐? 난리도 아니었다고 글쓴이는 밝혔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 경비원 두 분이 직접 주차 스티커를 제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경비원분들이 지금 바쁘신데 이거 스티커 왜 적어해요? 그냥 경찰 젊은 되지? 예, 젊은 네. 이의 쌍욕과 고함을 들으면서 또 그 스티커를 뗐다고 해요. 아, 이 대목이 더 열받네요. 이 경비원 이 아저씨들이 무슨 그러니까요. 이게 저 코너를 네, 본인들이 할 일을 예, 하셨는데 이 코너 정체성은 네. 본인의 성격이 나오는 그런 방송이다. 네. 예. 언제든 화낼 준비가 돼 있어요. 예. 네.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무개념 주차들이 사실 이제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처벌하기는 예. 어렵습니까? 예,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아, 이 현행법상 그래요? 처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구분이 된다고 해요. 네. 불법 주차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네. 처벌이나 과태료 매기는 좀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네. 국회에서는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나 계류 중입니다. 네.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뭔가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별 하나님은 아이고 내도 차에 두고 내렸나 보네요. 이렇게 재밌네요. 네, 그리고 8797번님 무개념 주차 정말 화납니다. 혼자 예. 사는 세상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혼자 네. 사는 세상이 아니죠. 이분들은 어디 무인도로 차를 끌고 가시던가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보는데 네, 이런 경우를 저도 제가 사는 곳에서 종종 봐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감정이입을 예. 좀 심하게 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엔 유튜버 허우령 씨 만나보고요. 또 고란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가 문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계속됩니다. 명랑시사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란 기자의 또 전문 분야 중에 전문 분야 코인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네요. 지난 주말 저도 기사를 대략 본 것 같은데 대충 봤어요. 네, 자세히 보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약간 회복하는가 싶더니 또 급락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쟤는 나와서 또 코인 얘기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네이버가 메인 포털이니까 네네. 포털에 이제 경제 섹션을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첫 화면에 보이는 게 다 코인 얘기예요. 코인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네.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물 들어올 때 놓쳐야 된다고 영국에서 정말 많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도 많고 관심도 많다라는 건데요. 오후 6시 현재로 보니까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봤더니 한 네. 6,800만 원 선에 국내에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전날보다 한 4% 정도 하락한 겁니다. 이른바 이제 김치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이게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20%에 거의 육박했어요. 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12.5%로 약간 12.5도 사실 많긴 한데 그렇죠. 좀 진정되는 모습이긴 상대적으로? 합니다. 네네. 글로벌에서는 5만 5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서 8천만 원이 넘던 가격이 주말을 거치면서 1천만 원 넘게 하락했거든요. 네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세도 떨어졌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아까 제가 20% 넘다가 12%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떨어지니까. 8%포인트가 더 떨어진 거예요. 국내 네. 느낌은.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 좀 약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1천만 원 넘게 하락.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게 언제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가가 하락하거나 오르거나 사실 이유를 다 대는데 사후적입니다. 네, 그렇죠. 정확히 그것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죠. 코인들, 예, 코인은 더군다나 더 그래요. 네. 그래도 어쨌든 왜 떨어졌냐를 봤더니 일단은 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터키발 악재다라고 해서 사실 터키 중앙은행이 16일 날 관보에다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네. 이 악재는 맞는데 이 사실 이 터키가 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냐? 너무 먼데요. 느낌이 보면 네. 이 제가 그 글로벌리 비트코인을 어떤 화폐로 거래하느냐를 보면 뭐 사실 달러가 제일 많고요. 그렇죠. 터키를 보니까 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점유율이 안 돼요. 네. 그럼 이게 그만큼 그 뭔가 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냐라고 네. 보면 실질적인 영향을 안 미쳤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뭔가 규제를 나설 수 있다라는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네. 터키발 네. 악재. 네. 네. 두 번째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정전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가 좀 약간 전기로가 싸서 비트코인 채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채굴 업체들이 이제 몰려 있는데요. 갑자기 정전이 난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처리 능력이라고 한 이제 해시율이 떨어지거든요. 대체로 해시율과 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해시율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모른데 아무튼 과거 그래프로 봤을 때 해시율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졌고 이번에도 해시율이 떨어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이 세 번째로 코인베이스 CEO 주식 매도에 대한 오해가 약간 있었습니다. 네.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뭐 100조 원이 됐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CEO가 나중에 SEC에 공개한 문서를 봤더니 자기 지분의 70%, 3,300억 원을 팔았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사실 최근에 왜 비트코인이 올랐냐를 보면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건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 업계 자체가 뭔가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구나. 뭔가 대우를 받는구나. 맞아요. 제도권으로 들어오는구나. 네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아니 회사를 열심히 운영해야 될 미래가 밝다고 믿어야 할 네. CEO가 자기 주식을 팔았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70%라면. 네, 라고 하니까 사실 네. 이게 시장에 이제 약간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앞에 뭐 터키 정전 얘기하시지만 저한테 와닿는 건 이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뉴스가 이게 네. 애매한 게 주말에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말에 나오면 기자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출근한 기자들 별로 없어요. 기자들이 쉬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래서 이게 팩트 체크가 좀 늦게 됐는데 네. 이제 뒤늦게 팩트 체크가 나왔는데 그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게 이제 김범석 의장 쿠팡의 네. 김범석 의장 때 이제 나온 이슈인데.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습니다. 네. 차등 의결권이라고 아.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네네. A는 그냥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이고요. 이 B는 이른바 이제 임원들한테만 주는 주식이에요. 네. 대신 이 B에는 의결권을 더 줍니다. 아. 그래서 약간 작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네.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해라라는 일종의 이제 미국에 있는 약간 특수한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김범석 의장이 A 말고 이제 B 주식을 주로 들고 있고 네네. 그 B 주식은 열 몇 배인가요? 아무튼 더 차등. 네. 가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숫자가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차등 의결권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CEO가 70% 지분을 팔았다라고 하는 건 이 CEO가 들고 있는 클래스 A 주식의 70%를 판 겁니다. 아, 일반 주식 70%는 만든데 네. 그 의결권이 네. 그 B 주식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네네 맞아요. A를 그냥 A는 하나의 한 주. 아 그렇군요. 네. 한 주에 하나의 의결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숫자도 되게 3,300억 원 엄청 많잖아요. 커 보이죠. 근데 네. 이 CEO가 상장해가지고 20조 부자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플렉스 하려고 네. 3,300억 정도 팔았고요. 전체 이 CEO가 들고 있는 주식의 1.5%를 판 겁니다. 아, 아주 조금 팔았네. 네. 3,300억 원. 네. 이게 이제 70%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는데 이제 네. 뜯어보고 나니까 전체 들고 있는 주식의 1.5. 자, 1.5를 판 거 가지고 약간 비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상위가 됐어요 네. 지금. 의결권이 크게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는 세 번째가 와닿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네. 이제 오해다라는 말씀 드렸고. 오해였네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 네 번째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가 뭐냐면 이 갑자기 어떤 이제 트위터로 미국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아, 루머가. 네, 루머가. 네. 이제 트윗으로 막 이게 돌았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다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제가 느낌이 온 게 뭐냐면 실제로 이 루머가 막 도니까 가격이 갑자기 확 떨어졌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서 그 이른바 이제 선물 매매가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롱 포지션, 숏 포지션 하잖아요. 네네. 이른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른바 약간 일종의 이제 고배열로 100억이지만 마치 1000억이 있는 것처럼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른바 포지션이 청산당하고 자기가 이제 그 원금이 이제 깎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런 식의 방식인데 빌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거래하다가 이제 터진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충격이 바로 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청산이 일어나면 가격이 또 하락해요. 왜냐하면 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와서 가격이 약간 움직이면 이른바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일제히 다 청산이 되면서 훨씬 더 큰 가격 급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한 5만 8천 달러에 7천 달러에 거래되던 게 갑자기 이 루머가 돌면서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5만 1천 달러까지 밀린 거예요. 순식간에. 아. 한 15분 사이에. 이게 루머인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일요일에 이렇게 돌았잖아요. 네. 기자들이 쉬잖아요. 네네. 팩트체크가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머가 돌았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뭐 CNBC나 네네. CNN이나 블룸버그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그냥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시장에 좀 영향력이 있는 네네. 사람이 트윗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SNS를 통해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CNBC나 블룸버그가 재무부 쪽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밝혀졌거든요. 아. 그러면서 월요일이 지나면서 약간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투자 심리가 오늘 다시 악화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김치 프리미엄까지 줄면서 가격이 또 떨어졌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참 많은 일이 발생했군요. 8797번님 비트코인 정말 문제네요. 지인이 자꾸 코인하라고 권하네요. 아직은 생소한 비트코인. 아, 너무한 당신입니다. 뭐 이렇게 문제까지 주셨는데 우리 정부 얘기를 해보죠. 이 가상화폐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다고 하던데 사실 이제 가상화폐는 예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네네.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하여튼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 암호화폐 가격 급락이랑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뭐 딱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키 중앙은행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그나마 났는데 어쨌든 원화 기준으로 보니까 비트코인 거래량이 글로벌에서 봤을 때 3% 네. 수준이에요. 네. 정부 규제 방침이 뭔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장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냥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치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국내 가격으로 치면 약간의 급락이 더 왔거든요. 네. 게다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비트코인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알트코인 투자합니다. 아, 알트코인 더 많이 네. 합니까? 왜냐하면 네. 이 변동성이 네. 비트가 5% 움직이면 네. 알트코인은 10%, 20%씩 움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 생각 안 하죠. 일단 크게 보자. 뭐 그러니까 위험해도 크게 보자. 네, 네. 큰 거 먹자 하고 했기 먹자. 때문에 그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서 아마 체감폭은 체감하는 하락폭은 더 클 것 같은데 네. 이게 시간 순서대로 좀 따라가 보자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사실 2월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말부터 김치 프리미엄이 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초에서 은행 쪽에서 이제 관찰된 게 뭐냐면 야 중국인들이 많은 지점 쪽에서 특히나 이게 중국으로 송금하는 수요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이거 혹시 그 비트코인을 이용한 이른바 환치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얘기가 웅성웅성 나오고 나니까 4월 7일 날 관계부처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도 참고 자료를 내요.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주에 지난주에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송금 거절 공문을 보냅니다. 앞으로 은행 평소에 은행 거래가 없던 외국인 고객이 와서 만약에 중국으로 송금을 약간 요구하면 네네. 이유를 꼬치꼬치 따져물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거절해라라고 네. 공문을 내보내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어제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이라는 걸 정해서 이제 6월까지 이제 특별 단속하겠다. 네. 가상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합동기관은 어디가 있냐면 금융위원회, 경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참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정부가 거의 정말 합동이네요. 네, 합동입니다. 이렇게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해서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일단 사람들한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영향이 실제 얼마나 큰가요? 근데 부담은 되는데 네. 특별 단속을 한다라고 해서 거래를 막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불법적인 행위는 뭐 특별 단속이 아니라 이전에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불법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찰한테 떨어진 게 뭐냐면 다단계, 네. 유사수신 이런 거 이제 잘 잡아라는 네. 거거든요. 사실 다단계나 유사수신 이런 거는 지금 특별 단속 기간에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계속 열심히 해왔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사실 정부가 내심 기대하는 바는 이렇게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내보내면서 조금 사람들이 좀 투자를 좀 덜 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런다고 사람들이 투자를 덜 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선언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 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뭔가 하겠다기보다는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다라는 거고요. 지켜보고 있어.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정부가 제도, 규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하고 있는 건 금융당국을 통해서,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은행들한테 실제로 그 송금이 이루어지거나 네. 아니면 무슨 거래를 위해서 계좌를 트거나 할 때 은행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한테 좀 투자를 너무 하지 않도록 좀 잘 해봐.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권은 제도권 은행 특히 이제 네. 중앙은행으로 대표되는 여기서는 일단 기분 나쁜 거잖아요. 이 가상화폐 존재 자체가 존재 아니,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괜히 여기 잘못 엮였다가 네. 자기들이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럽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어차피 불법 행위는 뭐 당연한 거지만. 주시하고 있어. 잘해. 네, 맞아요. 뭐 이런 네. 거고. 은행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그래서 사실 그 애꿎은 은행권에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중간에 끼었다 뭐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대로 네. 이게 정확히 법률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이런 그 차익 거래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애매해요, 하기가. 뭐 화폐 돈이니까. 네, 이게 네. 잡아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 은행들 보고 잘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은행들이 사실 이게 그 법상으로 외국환 거래법상으로 회당 5천 달러, 네. 연간 5만 달러 이내는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 자체적으로 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은행으로 찾아오는 손님들 경우에는 네. 뭔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이게 만약 약간 의심된다 싶으면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현장에서 거절을 해요. 네, 네. 근데 만약 고객이 우긴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실갱이가 붙는 거죠. 어. 그래도 내가 보내겠다는데 왜 네가 못 보내게 하느냐라고 네. 하면 사실 해줘야 돼요. 은행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보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현장에서 좀 막아주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네. 문제가 비대면이에요. 요새 은행들이 해외 송금을 쉽게 한다고 이게 비대면 서비스를 굉장히 잘 마련해 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비대면은 현장에서 실갱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당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거든요. 연간 5만. 네. 근데 연간 5만인데 월 만 달러로 그냥 아예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시스템적으로. 비대면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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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주 짧게 네네. 도지코인 얘기를 요즘 많이 듣는데 도지코인 뭔지 네. 30초 내로 설명해 주세요. 아, 30초. 도지코인은 일종의 이제 그 도지 밈 현상을 이용해서 일단 네. 장난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초부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관련된 네네. 이른바 짤들을 본격적으로 올리고 네. 자기도 도지코인 샀다. 아들 주려고 샀다. 그리고 뭐 도지코인 달에 가는 짤 올리고 이러고 네네, 나니까 네.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도지코인 관련된 짤을 올리는 건 머스크가 큰 그림 그리고 있다. 뭔가 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가격이 가자라면서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가격이 연초 이후 10%가 가까이 올랐습니다. 10%요? 네. 네, 여기서 다만 투자할 때 잠깐만 조심하실게요. 네. 이게 1년에 만 개가 아니 1분에 만 개가 발행이 되고요. 1년에 52억 개가 발행이 돼요. 아,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서. 발행량이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발행됩니다. 이건 무제한인가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도지는 다음에 좀 더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0일 오늘이죠. 오늘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난 1981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고요. 장애인의 날은 한마디로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법정 기념일이 됐죠.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시각장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허우령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유튜버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명랑시사 청취자분들께 어떤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령의 유디오라는 유튜브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유튜버 허우령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채널 운영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제가 되게 방송 쪽이나 라디오 쪽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장애인으로 지금 살아오면서 느낀 게 기존의 미디어에서 다루는 장애인들이 너무 뭔가 동정, 연민 아니면 다큐나 교육방송에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과장이나 이런 포장 없이 자연스러운 저의 일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요? 제가 2019년 12월에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구독자 여쭤봐도 될까요? 구독자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네. 5만 분 정도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5만 분이나.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유튜브 영상 이제 보는 저희 같은 보는 사람들은 그냥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사운드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크고 네. 작은 일들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이제 배워가면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네. 지금 혼자 컴퓨터나 이런 걸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만드는 영상의 스크립트랑 콘티를 다 작성하고 그래서 나레이션이나 대본을 다 써서 효과 BGM을 다 적어요. 그리고 제가 도와주는 PD 언니가 네. 있어서 언니한테 이 스크립트를 전달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다들 힘들어졌잖아요.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특히 이제 장애인, 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 일상도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거였나요? 저는 제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을 재학 중인데 네네. 이제 작년에 대학교 3학년을 다 온라인 강의로 보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온라인 강의가 시각장애 학생들이 컴퓨터로 접근성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대학들에서도 딱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방침 같은 거를 정확히 내놓지는 않아서 네. 온라인 강의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강의는 들어야 되는데 이 접근성이 너무 현저하게 네. 떨어지니까 근데 학교에 대해서 학교는 신경을 잘 안 써주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이니까 네 겪는 일이고요 또 일상적으로도 네. 좀 그렇잖아요 하나의 시민으로서 네 그 뭐 식당이나 만약에. 카페 갈 때 네 이럴 때도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식당이랑 카페는 저희가 정말 밥도 먹어야 되고 네네. 그래야 되는데 QR 체크인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 QR 찍는 것 자체가 핸드폰으로 찾고 그리고 그 QR 찍는 장소를 찾고 그렇죠. 이런 것도 어렵고 네. 더더욱 코로나가 생기면서 키오스크 사용하는 가게들이 많아졌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키오스크 사용이 뭐 시각장애를 가진 저도 그렇고 혹은 지체장애인 분들도 높이가 안 맞아서 어렵고 네.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점자가 적혀 있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좀 만지기가 꺼려지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 웬만하면 어디 손 안 대고 싶죠, 요즘. 맞아요. 네. 그런 일상의 어려움들. 최근 그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내견을 동반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이 더더욱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허우령 씨 같은 경우도 안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나요? 맞아요. 있나? 저는 그치? 안내견 친구랑 이제 1년 정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견 혹시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내견 친구 이름은 하얀이입니다. 하얀이. 네. 그 이 친구랑 그 안내견 하얀이랑도 일상에 아까 뭐 식당 가는 뭐 그런 물리적인 것도 힘들지만 이 안내견과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던가요?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지금은 대학생이어서 안내견 친구랑 학교를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어요. 네네. 네네. 1년 동안은 대학교 3학년 때는 아예 못 가고, 네. 지금 4학년 된 지금 대면 강의가 조금씩 생겨서 한두 번 정도 가봤는데, 네. 뭔가 아무래도 저의 활동 범위도 좁아지다 보니까,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멀리 못 나가고. 네네. 그런 자유롭게 정말 다닐 수 있는 거에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같이 움직이는 가족이니까. 맞아요. 지금 허우령 씨한테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이 하연이한테도 같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런 기사 이제 종종 나오긴 합니다. 대형 마트나 뭐 식당에서 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작년 11월 이 대형마트에서 그 예비 안내견 출입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국민들로부터 이제 우려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인식 변화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제가 제 네. 채널에서도 라디오 채널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네. 영상도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안내견 하연이랑 함께하는 일상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 안내견 거부 사건을 정말 평소에도 많은 식당과 가게와 대중교통에서 많이 겪어서 이런 이야기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점점점 알아가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댓글로 또 소통을 하다 보면 같이 또 아 이러면 안 되죠 라고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셔서 더 많은 분들이 아 저희가 절대 거부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네.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런 영상 같은 걸 유튜버시니까 이제 올리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반응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이건 정말 미처 생각도 못 했다. 뭐 이런 지점들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뭐 댓글이랄까? 네. 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일단 저의 일상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안내견 친구랑 같이 뭐 기숙사에서 사는 모습 네. 혹은 그냥 산책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네. 이제 그럴 때 뭐 안내견은 정말 엄청 충성스럽고 되게 늠름한 친구들일 줄 알았는데 아 귀여운 면도 있구나 평소에는 그냥 네. 반려견처럼 이제 저 파트너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네. 친구들인 걸 보면서 되게 같이 뿌듯해하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네. 또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겪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푸는데 이제 그러면서 같이 장애에 대해 알아가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게 큰 것 같아요. 네, 그 길에서 안내견을 마주했을 때 네. 그냥 일반적으로 꼭 지켜야 될 에티켓들이 있으면 좀 팁을 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딱 네 가지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네 가지. 안내견 친구랑 네. 네, 시각장애 파트너가 길을 다니는 거를 봤다 하시면 만지거나 부르시지 않는 거 그리고 사진 찍거나 먹을 거 주시지 않는 거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네. 일단 만지면은 안 되고 네. 사진 당연히 찍으면 안 되고 네. 불러서도 안 되고 네, 먹을 거. 아, 먹을 거. 먹을 거 많이 주시나요? 네. 안내견들한테? 왠지 주고 싶을 것 같은데. 먹을 거보다는 네. 먹을 것도 먹을 거고 만지고 이렇게 그 강아지들 쪼쪼쪼쪼 하고 부르시는 걸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저희 보행할 때 안내견의 집중력도 흐트러뜨리고 정말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러네요. 그냥 눈으로만 예뻐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유튜버 허우령 씨와 같이 이제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어떤 목소리나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칭찬하는 이 댓글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뭔가 연습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래도 평소에 발성이나 발음 연습을 하려고 하긴 합니다. 아, 연습을 따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네네. 네. 그냥 혼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꿈이 아나운서 쪽을 꾸고 있어서. 네네. 뉴스나 정말 이런 라디오 들으면서 따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저 혼자 가라. 이거 발성 연습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따라 하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 간단하게 다른 네. 활동 계획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이기도 하고 곧 네. 취업을 앞둔 학생인데 저는 아나운서가 정말 되고 싶고 또 네. 저도 이렇게 라디오 DJ로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다. 유튜브로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에서 장애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모르거나 오해하는 게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리고 싶고 네. 이렇게 편안하게 라디오로 만나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우령 씨였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